몇 달 전 하동군의 한 농협이 농산물 허위 거래로 4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담보 서류까지 모두 조작했던 농산물 유통 거래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농협 중앙회 감사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확인된 하동의 한 농협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던 37살 천모 씨 등 3명은 양파나 고사리 등 농산물을 사들인다며 농협에 5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짜 거래 내역서를 꾸몄습니다. 돈은 어디 있었습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이렇게 물건 대상 내주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제시한 담보물도 감정가가 50배 넘게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농협이 당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외상 거래를 내준 겁니다. 거래 대금 명목으로 농산물 유통업체에 67억 원의 돈을 먼저 내줬고 해당 조합이 회수한 금액은 14억 4천만 원인데 담보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6천만 원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농협 손실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외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실거래 확인을 위해서 출장 조사를 하였지만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방문한 것에 그쳤고 농협 측은 조합장 등 직원 3명을 정직 처분하고 뒤늦게 판매 담당 직원을 해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통업자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쫓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